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이 노 아이디어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일은 보내주시는데 정확하게 또 녹음 파일로 보내달라면 꼭 생년월일을 빼요. 그래서 메일하고 녹음 파일을 아래 하단에 우리 메일 주소 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도와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살고 있는 10살 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고민 상담과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우연히 꽃대신당 화정 언니, 모르겠지만 꽃대신당 이하정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 못했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속 시원하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고 주변에서도 결혼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다 보니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학자금과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그리고 생활비 용도로 지금 빚이 6천만 원 정도 있어요.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3천만 원 정도도 안 되었던 금액이 벌써 어느새 늘어나 있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빚이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남자친구와는 이제 채무 때문에 매번 싸우고 울고 또 부모님께는 말하기가 네가 뭐가 부족해서 빚 있는 사람을 만나니 그럴 바에 이제 뭐 혼자 살아라 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히 죄송스럽고 걱정시켜 드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결혼을 해서도 남자친구와 채무가 더 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면 전 그런 게 힘들어져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남자친구와 성격 같은 거 맞추면서 살 수 있지만 제가 채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평생 남자친구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것 같아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그런 괜한 걱정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언니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가 얘기 잘 해줄게. 본인이 마음적으로 지금 많이 무겁고 혼동이 되고 내 운적으로 안 될 시기인데 참 지금 결혼할 시기 조금 이른 감은 좀 있다. 아직은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은 사실 안 들어왔거든. 그리고 결혼을 못해. 지금 결혼하면 힘든 시기거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지금 자신감이 없잖아. 이 빚이라는 6천이 3천에서 6천이 늘어났는데 약간 남자친구가 유부단한 성격이 아닌가 싶어. 그냥 대면 말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못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나. 우리 친구하고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주 나쁘다, 형편없다, 논팽이다, 여자 등쳐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친구도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해서는 안 될 어떤 친구 간의 금전거래 또 조금 어떤 낭비성보다 자기가 돈 관리를 좀 못해서 이 빚이 조금 있었던 게 더 부과가 되고 뭐 이자율에 벌이가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안정되지 않는 나이지 않나 싶거든.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로
헤어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결혼보다는 이별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격의 조금 차이는 아까 쯤에 극복할 수 있다 선생님이 적은 것 같고, 채무적인 거는 여러 식구들의 눈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설령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서 빚이 있다고 그거를 또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생님 봐. 근데 이 친구한테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이달 다음 달 결혼할 거 아니고 본인이 조금 선생님 봤을 때는 30이 넘어서야, 29이 지나서야 네가 결혼 운이 들어오거든요. 본인이 32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좋은 인연을 맺고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이 빚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잖아. 네가 흔들림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친구한테 기회를 조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본인부로 빚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더 잘해서 얼렁얼렁 그 빚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서 다른데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악착같이 해서, 젊은데 뭐를 못하겠니? 6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6천인데. 그래, 노력하면 2, 3년 안에 정말 갚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뒤로 네가 3년이란 목표를 잡았을 때 아니면 2년이란 목표를 잡았을 때 이 친구가 그때까지도 그 빚을 해소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네 마음에서 애칭과 동정이 갈 게 아니라 냉정이 필요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선생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오늘 내용을 듣고서 그러고 싶으니까 판단을 조금 갖도록 해봅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